5.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.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지 압니까? 저도 반대입니다. 전라도에 대해서 딥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?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거 아닙니까? 근데 문제는 표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봤자. 근데 내가 연설할 때마다 끝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의원님,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,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? 200석 만들어주면. 영웅칭호를. 영웅칭호? 아니 나는 영웅칭호 같은 건 별로고. 제가 최고위에 네.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김기현 장로님이요,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. 네. 밀었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끼는 게 뭐냐면 5.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.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지 압니까? 전라도는 영원히 10%예요. 영원히 10%.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%들이요 더 난리요. 김기현 좀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. 우리도 원치 않은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건 불가능합니다. 저도 반대입니다. 전라도에 대해서 딥서비스 한다고 한 거지?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거 아닙니까? 근데 문제는 표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.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. 5.18 그거 헌법에 넣는 거는 반대하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. 아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. 지금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곧바로 뭐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. 정광훈 목사 말씀이 이제 최고위원회 아 그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5.18하고 저하고 뭐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제 200석을 뭐 얻어야 된다고 하길래 아 그거는 우리 당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.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. 조상묘 판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. 아니 그건 이제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.